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다우가 또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네요. 다우는 0.3%, 나스닥은 0.6%. 오늘도 역시 오르는군요. 어제 조금 빠지더니 오늘 또 오르네요. 제 거를 보면 어제 좀 무리해서 샀죠. MSM. 야, MSM 또 이상하게도 원래는 제가 사면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어요. 아, 더 큰 폭락을 위한 그 한 발 물러섬인가요?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총 투자 금액은 이 정도 되고요. 53,800달러. 그리고 매년 받는 배당금은 어제 2,045였나? 그 정도에서 이제 2,063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죠. 정말 옛날 같으면 한 3, 4년 전 같으면 야, 이거 뭐 감질맛 나서 뭐 1달러?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 1달러 1달러 매일매일 쌓여가고 3달러 4달러 더 쌓여가면 더 기분 좋고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한번 보면 아직도 이거는 좀 부족하네요. 2월달에 2월달 4월달 1,4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얼추 이제 그 대략 한 150달러 정도 이상은 다 되네요. 환율이 한 1150원이니까 한 16만원 17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6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소가 거기서 뭐 세금 떼면 한 15만원 되겠네요. 매달 이제 받는 돈이. 만약에 진짜 뭐 일이 없어지고 제가 노동 능력이 완전 없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만원이면은 그래도 라면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제 욕심이 아직 배고픕니다. 그래서 오늘 거 보면 쭉 뭐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는데 다 오르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오랜만에 떨어지네요. 존슨앤존슨도 진짜 한때 꼴찌 3인방 존슨앤존슨 화이자 그 JM 스모커였나 아직도 꼴찌 있는 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제 오늘도 장이 좋네요. 옥시덴탈 오랜만에 떨어지네요. 옥시덴탈도 근데 워낙 많이 올라서 펜비나도 떨어지고 이야 여긴 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아주 관심 가지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건 보잉. 아, 보잉이 아주 오늘 시원하게 떨어져요. 이거 보면 100달러 차입을 추진.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맞은 보잉이 11조 6천억 원 이상의 차입을 추진. 차입이라는 게 이게 차입 돈을 빌린다는 건가? 돈을 갚는다는 건가? 아, 이런 기본 용어가 약해요. 차입. 보잉이 차입을 추진 중이다. 아, 위기를 맞았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구나. 돈 빌려서 배당 주면 정말 최악인데. 정말. 뭐냐. 아직 좀 위기다 뭐 이말 같은데
그래서 지금 떨어지네요. 굉장한 이제 그 악재인가 봐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도. 5년을 놓고 봐도 좀 떨어졌고, 여기까지 좀 떨어지려나? 이야, 이때 진짜 무섭게 올랐네요. 2016년에.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잉이 뭐 우주라도 갔나? 죄송합니다. 아, 근데 보잉이 좀이 우주 쪽도 관심 있어 하지 않나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에 대한, 근데 오늘 살게 보잉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살건 없고, 보잉밖에 없어요. 보잉 사야죠, 뭐, 그러면. 다른 거다 오르는데, 보잉만 또 이런 악재 때문에 떨어져 주니까 보잉 하나 사야죠. BA 설마 배당금을 깎진 않겠죠? 뭐 배당을 안 준다거나. 하, 그럼 상당히 또 보잉이 이 정도 놓고 매수. 응? 안 됐어. 아, 310달러 넘었나? 아, 그 사이에. 이야, 내가 살려는 사이에 갑자기 올라 버리네. 그래도 좀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더 떠들어 봐야 되겠어요. 어, 됐어. 사졌어. 오, 사졌습니다. 사졌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보잉 BA 보잉은 여기 이거가 번역을 한번 해보자. 2019년 12월 17일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온 다음에 나온 그 노트죠.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많이 떨어졌다. 그 생산량 줄였다. 배달 재개는 이거 했다. 137. 더 이상 뭐 한다. 운영 잘 보존된다. 유동성은 더잘 보존된다. 뭔 말이야? 연간 50억 달러의 배당 약정을 유지했다. 아, 배당금을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구나. 다운그레이드, 배당 점수를 다운그레이드 했구나. 2020년 봄까지 접지 명령이 해지되는 탄재로 보잉의 안전 점수가 다시 또 저하될 수 있다. 많이 취소되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나쁜 소식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쁜 소식 위주로. 그래서 조금 더 땡겨요. BA에서 이 사람이 뭐 오늘 글을 썼는데 아까 전에 보잉 글인가 봤더니 2020년에 대한 뭐그 자신의 견해 이런 건가 봐요. 그래갖고 한참 아래 내려가야지. 내려가면 뭐 보잉에 대해서 잠깐 한 멘트 나오더라고요. 뭐 많은 투자자들이 보잉은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2020년에 놀라운 성장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나 봐요. 아, 모르겠다. 보잉은 뭐 그에 대해서 얘기는 별로 없네요. 아, 뭘 이렇게 말을 많이 써놨어, 이 사람은. 아니, 아,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패스트 그래프나 한번 볼까요? 보잉, BA, 얼마나 돼 있나?
지금 이게 왜 이러죠? 이거 순식간에 여기로 확 떨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뭐 손해가 확 생겼나 봐요. 잘 나가다가 손해가 확 생겼는데 모르겠다. 여기서 한번 보자. BA 뭐라고 써졌으려나요? 번역. 싸게 했다, 지금. 그리고 수입이 증가할 거다. 배당금은 안전하다. 부채는, 뭐, 이익률이 낮다. 이런 뉴스에 대한 그거는 별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딱 재무제표만 가지고 분석을 한것 같아요. 아무튼 싸다. 싸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519달러여야지 이 페어밸류? 오 상당한데? BA 여긴 뭐 나쁘겠죠 뭐 점수 얼마려나? 응? BA 몇 점? 3.8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잉 말고는 다른 거는 살게 별로 없었어요, 오늘은. 그 사이에 확 떨어졌나, 오늘? 진짜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요, 요즘에. 야, 나스닥. 오늘은 뭐, 더볼 것도 없네요. 볼 것도 없이 보잉 보고 그냥 끝내죠. 딴거다 올라갔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구독자 한 분이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주식을 할수 있냐. 저도 못합니다, 영어. 진짜 저도 거의 알파벳만 읽는 수준이에요. 발음도 구리고, 알파벳만 읽고, 그냥 뭐 단어 정도만 읽을 줄 아는 수준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겐 investing.com이 있고, 구글 번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종목 검색 같은 것도 네이버 블로그에 치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거는. 여기, 그리고, 미국 주식은 다이 티커라고 해서 이런 티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름을 보다는 얘네들. 근데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알파벳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GIS.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구독자가 2,000명이 되는데 이 1,000명대부터 그 수익 신청을 할수 있는데, 1,000명 이벤트로 기다렸다가 5,000명 되면은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5,000명 되려면 1년은 더 지나야 될것 같아서 이 수익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언제 나올진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영상 보실 때 불편한 광고가 앞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